일장 시초가에 좀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좀 어떤 종목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종목 보니까 오늘 좀 특징주로 또 하이틀로 음식료 쪽 봐셨는데 유통 쪽까지 함께 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 BGF 리테일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 이용하는 이제 편의점 CU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근데 전반적인 유통점들이 지난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편의점은 오히려 타 유통 채널과는 달리 굉장히 좀 견조한 성장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냐면은 그동안 사실 식당도 자유롭게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소비 심리가 또 그만큼 굉장히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 마트에서도 물건 판매량이 굉장히 좀 급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편의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간편하고 저렴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좀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영향에 따라서 이 편의점 매출 개선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 증가율은 이제 외형 성장률을 굉장히 좀 많이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봤더니 이제 마진이 높은 고마진 위주의 상품들로 굉장히 좀 믹스 개선이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배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감소를 했는데 사실 원래 담배가 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편의점 입장에서는 제일 안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히려 담배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고마진 상품에 대한 어떤 그 매출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 편의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상품 믹스 개선에 따라서 수익성 향상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좀 가팔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고마진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공표 맥주, PB 제품이죠. 자체 브랜드 성공에 따른 어떤 제품 차별화 전략이 지금 성공을 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보다 어떤 유동인구 증가라든지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인해서 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부진했던 어떤 특수 입지 점포에 대한 몇몇 점포들이 이제 실적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인데 4분기에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점포를 굉장히 좀 많이 늘리게 되면서 이 순수 편의점 기업인 이 동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굉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내 빠른 객수 회복 시에 이 BGF 리테일의 어떤 그런 주당 순이익 증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굉장히 꾸준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만 원 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지금 고마진 상품으로 인해서 자체 상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익 개선 기대가 되고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16만 5천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 어떤 종목 사가면 좋을까요? 네, 아진산업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진산업은 뭐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원자재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얻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합금 판매를 성형 접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주로 엮여있는 상황입니다. 마그네슘이 이제 중국 전력난에 의해서 생산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뭐 부족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따르면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재고가 1.5개월치 수준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의 경우에도 글로벌 자동차 업체 가 이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중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더불어서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원천 보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마그네슘 관련주에 따라서 이벤트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단 최대 주주가 대우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리비안 관련해가지고 이벤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 마그네슘 자체가 2차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진산업은 뭐 실적에서도 나쁘지도 않고요. 마그네슘 원자재 이슈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에 관심 있게 보시되 이제 갭을 띄우고 상승을 했다가 은봉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갭을 이제 메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슈나 뭐 수급 이벤트에 따라서 목표가는 전고점을 4,300원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대표 부품지라고 볼 수 있죠. 아진산업,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마저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BGF 리테일까지 일제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이수민 캐스터 수고하셨어요.